오늘 이 자리는 통도사 방장이신 중봉 성파 대종사님을 대한불교조 계종 종종으로 모시는 법석입니다. 종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오늘까지 2600여 년간 깨달음의 등불을 이어온 법통을 상징하고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한국불교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 제15대 종정 추대법회에 동참해 주신 내외 귀빈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단상에서는 불보살님과 옹호 성종님께 공양을 올리는 육법 공양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 차, 등, 과일, 쌀, 꽃 등의 여섯 가지 공양물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모두 다 함께 성불하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시방일체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헌향하옵니다. 이 한 줄기 향연법계 두루 퍼져 한량없이 맑아지고 무량공덕은 사생육도에 회향하여 일체 중생이 오분법신의 향기 성취하기를 발원하옵니다. 시방일체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헌다하옵니다. 청량한 무진법문 자비의 구름 진리의 비가 되어 한 중생도 남김없이 충만하고 만족하나이다. 이 감로다를 법계에 회향하여 일체 중생이 불생불멸의 참생명 성취하기를 발원하옵니다. 시방일체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헌등하옵니다. 만것 어둠도 반야의 등이 한번 빛을 바람에 흔적조차 남으오리까. 이 반야등은 사생육도에 회향하여 일체 중생이 무명 깨치는 지혜강명 얻기를 발원하옵니다. 시방일체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헌과하옵니다. 한번 여민 마음 무량한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고 마침내 깨달음의 열매 그 무엇에 건조오리까. 이 보리과를 사생육도에 회향하여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원하옵니다. 시방일체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헌미하옵니다. 칠가식의 평등공양 어버이의 눈길이요 이 몸을 유지함이 무엇을 위함인가 보이셨나이다. 이 선열미를 사생육도에 회향하여 일체 중생이 본미의 기쁨 충만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시방일체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헌화하옵니다. 비바람에 흔들려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수행의 인고는 즐겁고 아름다워라. 이 만행하로 법계를 장엄하며 일체 중생의 삶이 보살행으로 꽃피기를 발원하옵니다. 호법 성중이시여 오늘 이 도량을 옹호하소서. 허공의 신들께선 천상계에 올라가 기별하시어 삼계 무청중 모두가 청정한 도량에 내려오시어 부처님 도량에 이 회상이 상서롭게 빛나도록 하소서. 나무 서가 문입을 나무 서가 문입을 나무 시야 본사 서가 문입을. 잠시 후 2시부터는
중봉성파대종사 제15대 종정추대법회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사부대중께서는 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진행요원 또 보좌관님들께서는 행사장 외곽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대법회에는 특별히 초청받은 많은 내빈, 외빈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스님들과 우리 신도님들의 준비된 자리가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만한 추대법회 봉행을 위해 스님들과 신도님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남전입니다. 오늘 집전은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추대법회에 동참하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내 외빈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가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요원들 또 우리 보좌관님들 행사장 외곽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진행요원들과 보좌관님들 행사장 외곽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5대 종정추대법회를 알리는 명고에 이어서 장엄한 범종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지금 중봉 성파 종정 예화와 총무원장 벽산 원행스님, 원로회 의장 수봉 세민대 종사님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부대중께서는 큰 박수로 내 외빈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봉 성파 종정예하 총무원장 벽산 원행스님, 원로회 의장 수봉 세민대 종사님과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예하께서는 병향로와 화동의 일례에 따라 등단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중봉 성파대종사 제15대 종정추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귀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귀례는 악단 반주에 맞추어 합창단과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산 어장 임목스님의 집전에 맞춰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송하겠습니다.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스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앉은 채로 목탁에 맞춰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산하 대지가 저마다 기지개를 켜고 움츠렸던 마음속에 꽃향기가 생동하는 절기입니다. 환희로운 시절에 사부대중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희망을 품고 종도들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종정례화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자존과 도약의 소중한 전기를 맞이하는 참으로 경사스럽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신수 봉행을 서원하는 모두는
말과 행을 함께하는 수행과 동체 대비의 정신을 실현해 오신 종정예하의 덕화를 본받아 다 함께 진일보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갈등과 대립 그리고 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재현되고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창궐하여 삶은 비폐해지고 평온한 일상의 즐거움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롯이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끊임없는 욕심, 성냄과 증오심 그리고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우리 중생들의 번뇌입니다. 늘 올바른 규율로 지계는 정정해야 하고 화합을 위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종정예하의 교신은 모든 중생이 참나를 밝히는 지남입니다. 중생교화에 더욱 큰 발언이 있으신 종정예하의 원력에 따라 종단은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나아가 전법교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불교가 세상에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종단의 막중한 책무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예, 사보대중은 일념으로 삼보를 호지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위해 정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해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사부대정은 더욱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종정예하의 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를 호지하여 무량한 등불로 세상을 빌 수 있도록 다 함께 정진합시다.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불교의 중흥과 국민들의 행복, 나라의 평화가 실현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성심으로 기대합니다. 종정야를 모시는 뜻깊고 환희스러운 법석에 참석해 주신 원로 대덕 근스님 그리고 대통령님 내빈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지혜와 복덕이 들어와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되신 중봉 성파 대종사께서 불제자로서 걸어오신 길을 영상을 통해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심히 텅 빈 방에 홀로 앉으니 다시 남북과 동서가 없네. 비록 그러하나 양기의 온화한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찌 매화꽃이 한 모양으로 불그리.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로 산문을 나서게 되었으니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오르고 하는 말마다 무진 법문이 될 것이다. 이는 외호대중의 공덕이요 최상승 수행법을 만난 선근이로다. 세상의 평화와 중생의 안락을 기원하는 도자 삼천불,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16만 도자 대장경, 시, 서, 화에 두루 통달한 수행자 중봉 성파 대종사께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불의의 경지에서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항상 중생 가까이에서 부처님 법을 설해 오셨습니다. 발길 닿은 곳이 수행처이고 중생이 스승이라.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요 그대가 청산이로다. 이사 무에 걸림이 없이 이 땅에 펼쳐온 불국정토의 모습입니다. 성파 스님은 193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당에서 명심보감을 배우며 생겨난 의문 하나.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파스님은 마음을 화두로 수행정진했고 극나감 호국선원에서 참선하던 중 문득 답을 얻습니다. 아심여명경 조진불염진. 내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비치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 통도사 조실 경봉선사께선 제자의 개송에 능문능시라 속불해명을 희용희용하노라 화답하셨습니다. 마음자리를 자유자재로 풀어내니 부처의 법을 잊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당대의 대선사께서 30대 초반의 수좌 성파스님의 견처를 인가해 주신 것입니다. 불림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1700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의 정수 선. 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 한국 불교의 법을 상징하는 어른.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불기 2566년 3월 30일 세간과 출세간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대자유의 삶을 걸어온 성파 대종사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산문을 나서는 납자의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맞이하는 산문박 2년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겁의 영산의 무영수가 가지마다 꽃과 다리요 십주의 봄이라네. 옥화로의 차를 다려 제호로 마시니 위음이 춤추는 봄 언덕이네. 네, 이어서 제15대 종종으로 추대되신 중봉 성파대종사의 행장에 대해서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의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님 행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께서는 1960년 10월 15일 노천노라 전 종정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으시고 1970년 4월 7일 구족계를 수지하셨습니다. 1971년 1월 15일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시면서 통도사 강주 운조 홍법 스님으로부터 한영 운호 홍법으로 이어지는 강맥을 전수하셨으며 이후 통도사 강주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1998년 봉암사 태고선언 상원사 청량선언에서 수선안걸 하시고 2000년 4월에 통도사 서운함에 무의선언을 열고 총 27안거를 성만하셨으며 2002년 2월에는 당시 영축총림방장 노총당 월하대종사로부터 환성문화 13세손으로서 크게 법을 펴라는 부촉의 말씀과 더불어 전법계와 중복이라는 법호를 받으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교육과 문화활동에도 꾸준히 심을 기울여 오셨는데 1980년 2월 학교법인 원효학원 해동 중고등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1988년 5월 학교법인 영축학원을 설립하시고 38년간
종립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또 성파 시조 문학상 및 전국 시조 101장을 제정하여 한국 시조 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으며 사다모빈 영축 전통문화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1980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장, 교무부장, 규정부장을 맡아 종단의 안정과 발전에 힘을 기울이셨고 1981년 3월에는 통도사 제20대 주지로 취임하시면서 교구 본사 및 지역 불교 발전에도 진력하셨습니다.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나신 후에는 통도사 서운한 감원으로 주석하시면서 무의 선언을 개원하고 선수행에 매진하셨습니다. 특히 대종사께서는 선농일체의 정신을 선양하시며 통도사 차밭을 재건하고 황무지를 일구어 야생초와 감나무 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전통문화 예술을 선의 정신과 접목한 선의 일치를 추구한 다양한 활동을 겸전해 오시면서 1991년도부터 2012년 4월까지 21년에 걸쳐 도자기를 구어 16만 도자 대장경을 조성하였으며 천연연색과 새로운 오칠기법 나아가 우리 한지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2013년 4월 원로위원이 되신 대종사께서는 2014년 1월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셨으며 2018년 3월 삼중총회를 통해 영축총림 제4대 방장으로 추대되셨고 2021년 12월 종종추대위원회를 통해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종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대 종종 중봉성파 대종사님의 행자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대종사의 추대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안전자리에서 합장하시고 일배로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종단의 법통을 계승하고 최고 권위와 존엄을 갖춘 새 종종 예하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대방무예한 선지와 대기대웅을 갖춘 성파 대종사를 새 종종으로 모시어 투자식을 갖는 성스러운 법석입니다. 오랫동안 영추산 통도사에 머물면서 일념정진으로 내심 자증을 이루어 번뇌를 보리의 대용으로 바꾸고 허철 영적한 마음바탕에서 무생의 면목을 깨닫고 인천의 안목을 연 눈밝은 선지식 수행가풍은 육조 해능의 현의를 구현하고 임제 선풍을 진작하며 백장청교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선을 구현하는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루 일간은 하도 참고와 예술 창작으로 이어지고 자기 명언을 밝히는 정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인고우 세월 속에 8만 대장경을 도자기에 새겨 엄만 성취하여 대장각을 모신 원력보살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눈밝은 이가 있으면 그 나라는 윤택해지고 집안에 선이 있으면 그 가문은 비옥해진다고 했습니다. 성파 종종 시절을 맞아 종단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또 한 번은 중흥을 일으켜야 할 것이며 종종예화의 덕화로 불일은 더욱 밝아지고 곳곳에서 도읍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물줄기를 한 곳으로 흐르게 하고 상처난 사람의 마음에 진실의 대비를 내리게 하소서. 사부대니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불기 2566년 3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 의장 세민합장. 이어서 오늘 추대법회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통령님을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봉 성파 대종사께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두 손 모아 축하드립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 조계사 곳곳에 봉축, 도량 등의 물결이 넘실대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대성의 보살 정신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주신 불자 여러분과 내외 기빈들께 감사드리며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원로 고승대덕 스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예하를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철마다 들꽃이 만발하고 수층계의 장동마다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던 서운함도 눈에 선합니다. 부처님은 행동과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일과 수행, 삶과 예술, 자연과 문화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성농일치와 선해일치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산야의 햇살과 바람으로 전통장을 담그셨고 우리 헐구로 도자 삼천불과 통일을 염원하는 16만 도자 대장경을 빚어내셨습니다. 30여종의 우리 꽃과 식물로 천년염색을 복원하고 오칠 기법을 개발해 불화와 미라를 새롭게 그리셨습니다. 이 모두가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의 정수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불교 문화와 정신문화를 길러온 종정예하의 성건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큽니다. 종정예하와 조계종이 품어온 정신과 예술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예배 기빈 여러분,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습니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 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민들께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려주셨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상을 양보했고 모두의 자유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종종여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종정예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늘 강건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으로 바쁜 중에도 종종 추대법회에 직접 참석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종정예하 추대법회를 축하하는 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헌사. 푸른 하늘 아래 연두빛 고운 잎들이 부각을 상험하고 조개의 뜰에는 자장을 닮은 홍매화가 피어오르니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은 불지종가의 큰 스승이 종정의 자리에 오르시니 온 누리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중봉 성파대종사를 추대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부대중은 무장무예하고 환희 원만하여 종정예하께서 내려주신 교실을 따라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요 청규 필수 화목 보리군생 이보불은 항상 청규를 따르고 반드시 화목함을 지켜서 무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큰 서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한 마음의 병으로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한국 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셨습니다. 스승께서는 이미 한평생 수행과 문화, 생명, 살림과 화합의 길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공덕의 숲을 키워놓으면 온갖 생명과 벌나비가 날아들어서 중생을 복되게 합니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한 사람의 수행자, 한 사람의 원력보살이 되어 대자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에 함께한 공덕으로 우리 동참 대중은 보현의 행원을 오롯이 성취해 낼 것입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온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려는 이 정진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자 대비의 큰 광명으로 저희들의 이 서원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제가불자를 대표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주윤식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헌사,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이신 성가에 귀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대중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해야 중봉 성자 파자 대종사님을 모시는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종도와 불자들은 물론 산과 물, 초목과 꽃들을 비롯한 만물의 환희심이 이곳에 가득하니 이 자리가 바로 기쁨과 법열의 자리입니다. 종정예하께서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과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삶은 일체가 마음의 작용이니 각자의 마음속 믿음과 그 실천에 따라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써 저희들은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대중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만한 삶을 영위하고 수행과 삶을 통해 신도들의 역량을 모아 함께 신도의 본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불국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일심으로 발언하오니 사부대중의 정진에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66년 3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 덕산 주윤식 합장. 계속해서 주한 인도대사 스리프리야 랑가나타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인도대사님의 헌사는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마스테, 안녕 계십니까? I am privileged to be part of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His Holiness Venerable Tsongpa as the 15th Supreme Patriarch of the Jogi Order. I pray that under the guidance and leadership of His Holiness Tsongpa, the message of peace of Lord Buddha may spread far and wide in the region and beyond. I am very fortunate to belong to the land of the Buddha, India, the land where Lord Buddha lived, meditated, preached, and attain nirvana. In the years that I have served in your beautiful country as the Indian ambassador, I have tried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Korean Buddhism and have visited many Buddhist temples including the three jewel temples, Thongdosa, Haeinsa, and Songwangsa.
I have been witness to the close connections that the powerful medium of Buddhism has forged between the Indian and the Korean people, right from the days of the legendary Queen He, who was accompanied by her Buddhist brothers during a journey to Korea in the first century. We have done our bit to celebrate these connections. The Indian government has gifted a sapling from the sacred Bodhi tree in Bodh Gaya to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visit of the then President Park Geun-hye to India in 2014. Another sapling from the Bodhi tree was gifted to the people of Gimhae during the visit of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in February 2019, in recognition of the deep-rooted historical and cultural connections between Gimhae and India. Again, in recognition of the unique connections between India and Tongdosa, including that between Yongchuksan and Garudakuta Parvata, where Lord Buddha preached the Lotus Sutra, the government of India gifted a bronze statue of Lord Buddha that was enshrined in Tongdosa last year. Another tangible expression of these connections is now being created by the Bungwangsa Temple, built in Bodh Gaya by the Jogye Order, which has just been completed. I'm delighted to hear that a very high-level delegation led by President Venerable Von Heng will be visiting Bodh Gaya on this auspicious occasion. We heartily welcome them. I once again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His Holiness Venerable Tsongkhpa as he assumes the stewardship of the order, and I'm confident that with his support, we will be able to effectively build on the bonds of friendship between India and the Jogye Order. Namaste. Thank you so much. Next is a video message. Today, Jongjongyeha 추대법회를 맞이해서 각계 각층에서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참석 대중께서는 준비된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두 손 모아 축하드립니다. 스님께서 우리의 지친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시대의 의자가 되어주십시오. 스님께서 비춰주실 문화의 광명천지를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겠습니다. 선파섭의 큰 덕을 국민들이 다 우리를 보고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불교계의 발전과 대중화 그리고 화합에 큰 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는 동정예학께서 가르쳐 주신 법문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불자들이 넓은 안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후학 양성과 수에 포교의 길을 걸어오신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따라 저희 청년 불자들도 한국 불교와 청년 불교 발전을 위해 전법 도생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체 대비와 호국 불교의 대승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종정예하의 가르침 또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보살 정신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삼보 호지와 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불교를 만들어주세요. 송파 스님, 동정 스님을 축하드립니다. 성파 대종사께서는 이와 사를 넘나드는 대자유인이자 자애로운 스승으로서 사부대중이 잘 화합하고 한국 불교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나가도록 동도들을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피가 절실한 시절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심과 성파 대종사님의 깊은 공덕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깃들어있는 불성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화합의 불구포가 이 땅에 편연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분열과 갈등을 넘어
파쟁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정각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륜과 해안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을 잘 이끌어주시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원력을 세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한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파 대종사께서는 평소에 불교 문화가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서원해 오셨습니다. 불교 문화가 보다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티카 아그니카 사마지카 카테이투 매너윈 시드키리마탑 갓 마하투사헤테 가루키리마트 하티에테 훈한세위타 에 마하나익 파다비에 피리나마 에티바와 랑카와시 아피 하마데나마 자나가니메 산토세트 파투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약자들도 온전하게 생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경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사회적 약자도 존엄하게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에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파 큰 스님의 중정예약 취임을 군대부 학생을 대표하여 일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한 가르침아들 자비의 씨앗이 되어 세상을 주는 소중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성파 스님 중정예약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대한불교 조계종의 새 종종으로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자비의료 실천하는 중심 약사도량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치유와 희망의 꽃비를 저희 모두에게 가득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정예약 큰스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정예하를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정급전 조성불 위도 중생 견세간 외외덕상 원륜만 삼계 환중 작도사 외외낙낙 정나나 독복은군 수바나 약야산중 봉자기 기장 황여바사나 변등 사자자 국림 시방계 준준 제중생 인도 연화계 종정예하의 표상인 불자를 원로회의 부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께서 봉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원장 벽산 원행스님께서 종정예학계 법장을 봉정하시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학계 삼배예를 드리면서 청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사부대중께서는 선체로 목탁에 맞춰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영 심심물 타중 신가랑 유원 대보방 광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예하의 법어에 앞서 조계사주지 지연스님의 축비에 맞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융성과 만민의 함락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일기도 고르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과 각계각층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동중의 공부가
정중에 동중에 공부하는 분들이 정중에 공부를 망각한다거나 정중에 공부하는 분들이 동중에 공부하는 것을 도외시한다거나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판과 사판이 따로 없고 동중에서 공부하는 것과 정중에서 공부하는 것이 따로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는 은필칭 호극불교라고 해왔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호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글사손 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우리 불교는 옛날부터 토목과 건축과 조각과 미술과 모든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우리 민족 문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녀 평등 문제만 하더라도 1700년 전에 벌써 선덕여왕이라든지 여왕이 진덕여왕, 여왕이 세 번이나 정식 국가를 형성한 체제를 갖춘 국가의 정식 왕이 세 번이나 났습니다. 서구에서 여왕이 언제 났습니까? 우리는 1000년이나 앞섰습니다. 그리고 출판, 문화, 인쇄 저런 분야에도 우리가 세계에서 어뜸이고 한지 종이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한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일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내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의 역사는 덮어놓고 외래의 것만 자꾸 눈을 돌리고 외래의 것만 선호하고 새로운 건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잘 이어나가고 잘 지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 문화에 책임을 지고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국태민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연불을 하고 목탁 치고 참선하고 하는 건 다 하겠지만은 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여도. 그냥 아무리 앉아 있어도 가지 않으려 해도 가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때까지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많이 알리고 우수성을 더 날려야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뻔밖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오늘 좀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법문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양산통도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싹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로서 법어를 대하고자 합니다. 계절의 봄은 분명히 왔지요. 꽃이 피었지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왜 그리 냉각한지, 왜 그리 안 풀리는지, 왜 꽃을 좀 못 피우는지.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얼어붙은 그 마음들을 따스한 화합하는 기운으로 불이어서 인간의 좀 얼굴에 웃음꽃이 항상 좀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의무와 책임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인생길인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나이가 70이나 80이나 되면은 인생길을 많이 걸어봤다, 경험도 많다, 아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싹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길을 새로 출발하는 기점을 삼아서만 오늘 15대 조계종 종정 취임에 축하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축하보다도 부탁하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이때까지 있었던 걸 싹 지워버리고 새로 전부 출발하면은 전부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발 심시변정각이로다나 무아미타울. 나무 삼계 대중들도 함께 서가모니불 정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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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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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하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시어 종정예하 추대법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종 추대법회 봉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정예하 추대법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께서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회의 부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명예 원로 대종사님, 원로 의원 대종사님,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님을 비롯한 대종사님들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웃 종교 대표로 천주교 종교관 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외 각 국가를 대표해서 주한인도대사 스리프리야 랑가나타님과 스리랑카 대사대리 닐란티 펠라다트 다케님, 베트남 대사관 부퉁 융웬 대사 및 대사 부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각 종단 대표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을 비롯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총무원장 스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종단의 주요 내빈 스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님들을 모두 소개해 올린 후에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종무기관을 대표하여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을 비롯해서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 은혜사 주지 독조스님,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서남사 주지 금곡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 대응사 주지 법상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일스님, 중앙종의 차석부의장 만당스님을 비롯해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호계원의 초심호계원장 도신스님을 비롯한 호계위원 스님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영스님, 소청심사위원장 동명스님, 법규심사위원장 혜경스님을 비롯한 각급 종정기관의 위원 스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 재방선언에서 수행정진에 전념하고 계신 선원수자회 공동대표 영진스님을 비롯한 임원스님들과 선원장 스님들, 수자 스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육위원장 금강스님, 고시위원장 수진스님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대표 스님들과 전국 학인 스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총무원의 총무부장 삼회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육직 스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곽스님과 원로회 의장 안산수연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원로대도 큰 스님, 내빈 스님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분들과 정관계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각 당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님, 정의당 대표 여영국님,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님,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님,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님, 국회 정각회장 이원웅님,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님, 국회 정박회 고문 정갑윤님, 국회의원 서영교님, 송영길님, 안민성님, 홍준표님, 권성동님, 조혜진님, 윤영성님, 김두관님, 오영훈님, 조명인님, 최재형님, 박성민님, 송재호님, 윤두현님, 양정숙님, 권인숙님, 김영배님, 이수진님, 민병덕님, 이정문님, 김형동님, 유정주님, 황보승인님, 청와대 불자회장 방정규님,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 이배용님,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송형근님, 전 국회의원 정문원님, 이은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도단체 대표님과 특별 초청 외빈으로 중앙신도회장 주윤식님, 전 국무총리 이수석님, 포교사단장 김영성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인님, 공무원 불자회장 손창동님, 전 서울대 총장 성낙인님, 서울시의회 불자회장 최기찬님, 불교 리더스 포럼 공동대표 최현국 차승재 이인정님, 한글과 컴퓨터 회장 김상철님, 연극배우 박정자님,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김동호님,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김종규님, 예술의 전당 대표 유인택님, 국립현대미술관장 윤범보님, 양산시의회 의장 이상정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광분님, 직할교구 신도회장 최상원님을 비롯한 오늘 종정예아 추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신도포교단체 대표분들, 문학계 각계각층에서 많은 내외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법회의 사찰에서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정예학께서 주석하고 계신 통도사 본말사에서 명예원로 원명지종대종사님, 주지현문스님, 법계위원장 경일법산대종사 율주해남스님, 해외 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셨고, 멀리 제주도에서 관음사 사부대중 여러분, 직영사찰 조계사 봉은사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직할교구 도선사 문수사 소림사 봉국사 삼성암 화계사 용구람 청량사 상운사 용화사 한마음선원 흥국사 미타사 약사사 옥천암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석하신 모든 사부대중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축전으로 축하해 주신 중국불교협회 회장 연각스님,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후지타 류조스님, 대만 불광산사주지 신보스님, 국회의원 이상헌님,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하경필님,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훈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 축전 소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종정리아 추대법회를 축가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축가는 제15대 종정리아 추대법회를 위한 헌정곡이 되겠습니다. 작곡은 불교음악원 원장 박범은님께서, 작사는 시인 박혜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은 총지휘로 봉은 국악합주단이 연주하고 노래는 국악가수 유태평양님과 민은경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곡명은 수레바퀴 굴러가리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로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하 무대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대법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대한민국의 소리꾼 장사익님께서 오셨습니다. 장사익님의 나 무엇이 될까 한 일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 사랑하는 그대 빗씻어주는 빛 고운 솔바람 소리 난 무엇이 될까 하니 그리운 그대 꿈속까지 찾아가 사랑하는 그대 손 씻어주는 맑은 벌소리 맑은 벌소리 맑은 벌소리 장사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봉 성파대종사 제15대 종정 추대법회 수의 동참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와 감사의 뜻, 존경의 뜻을 담아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홍서원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처님 전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파대종사 제15대 종정 추대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스님, 원로의장 스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께서 먼저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중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예와 총무원장 스님, 원로의장 스님, 그리고 대통령 네 분께서 먼저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중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정예하 추대법회에 수의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이 인연 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